저는 오늘 어, 증산도 팔금법 중에 상제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상제님 인간 강세입니다. 우주의 주재자 통시자이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것입니다. 제가 증산도를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 가르침 인생 성공의 결정적 과제 관문은 무엇인가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10대를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항상 떠나지 않던 고민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수학 문제를 잘 푼다고 암기를 잘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까?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을까? 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회사, 국, 기업도 국가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일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 취직해서 남 밑에서 돈 벌고 그렇게 살려고 살라가 죽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일까?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러봤습니다. 그때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민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절에가 산 속에 있는 절에 가서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뿐이, 그때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진리의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증산도를 만났는데요. 오히려 증산도를 하면서 유불선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과 결론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시대에 아직도 수천 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들은 서로 다른 같이 서로 다른 미래, 서로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천 년 전에 석가모니께서 어떤 가르침을 내려 주셨냐? 불교의 결론 메시지는 무엇이냐? 불교는 정법과 상법, 말법 3천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법의 시대에 가면은 얼토당토 석가모니 법이 얼토당토 않게 된다. 그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륵 부처께서 오신다. 석가모니께서 자기의 외아들 라훌라와 수석제자 가섭을 앉혀 놓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 하늘을 손으로 가리치면서저 미륵님이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미륵님의 돌을 받아라. 이것인 이것은 석가모니의 고백입니다. 미륵님은 누구십니까? 금차 천주지 명할 미륵이니 여당 귀하라 하늘의 주인은 미륵이니 마땅히 귀히할지라. 그 미륵님께서 말법의 때에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신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결론 메시지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나? 신학자 볼츠만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이냐?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하나님의 왕국이 더 킹덤 오브 갓 is at hand. 손끝에닿았다하나님의 왕국이 곧 온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내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동안 예,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 속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아빠. 유다의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던 말, 아빠. 아빠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을 아버지라고도 못 부릅니다. 아버지. 뭐 보입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빠라고 했던 것입니다. 서양의 기도 문화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 가르침이 퇴색될 것을 염려하여서 열두 제자 중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한 요한을 하, 하늘 궁전으로 불러들입니다. 나는 또 크고 흰 옥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백보자 하나님을 뵀다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단한 번도 그 백보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그 백보자 하나님께서 뭘 부, 보여주시냐. 나는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하늘과 예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변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장차 올자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지상 천국의 핵심 진정한 소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교는 생활 문화지 종교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자께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일심 경계에 머물면 상진님을 배울 수 있느니라 상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진님께서 주역 개사전에 보면은 제출 후진, 진방, 동방으로 강세하신다 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과 서양의 모든 철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입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오신다 유교에서는 상제님이 오신다 도교에서는 옥황대제 이 모든 분들이 서로 다르게 구원을 각자 따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분들은 오직 한 분, 그한 분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한 분을 우리 한 민족은 예로부터 상제님이라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언어는 다르지만 상제님 강세를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들은요 그한 분을 만나라고 지금도 천상에서 외치고 계신 겁니다. 이 간곡한 외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말세에 그한 분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한 분이 서기 1871년 음력 9월 19일 자시 한반도 땅에 있는 전라도 고북은 우동면 갱망리에 강증산 상제님께서 탄강하십니다. 인류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구하시고 새 우주를 여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에 떠오르는 동방 땅에 분명히 강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에 강세하셨는가? 증산도의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이 지구에도 혈자리가 있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한반도다. 지구의 혈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도 가장 중요한 혈전이 어디죠?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인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구가 한바, 지구의 한반도가 지구에서 새로운 우주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것, 이야기한다는 것이 지리학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루는 천자문을 보시고 가장 첫 번째 글자가 하늘 천 땅지잖아요. 그것을 읽고 덮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천자에 하늘 이치를 알았고 땅지자에 땅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하늘과 땅을 주제하시는 상제님으로서 그런 면모를 여섯 살 때부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숱한 날을 굶주리시고 추운 날을 떨으시고 상제님도 똑같은 인생으로서 밥도 굶고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유력하시면서 천하 대세가 종전에 알고 행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건질 수가 없다 판단하시고 무엇을 하셨냐? 중통인의 대도통을 하십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어떤 누구도 할수 없었던 선천의 모든 성자들과 인류의, 인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사건입니다 천이 대신문을 여시고 인간으로서 가장 큰 도통, 중통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님께서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사랑으로, 자비로, 마음을 닦아서 질서를 잘 시켜서 법을 잘 시켜서 왜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는가? 천하가 모두 병들었구나 이 원한에 의해서 뭐이 천하가 다 멍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까지 멍들었 병이 들었냐? 한 병든 하늘과 땅, 하늘과 땅도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상제님은요 선천의 어떤 성자들과 다르게 상제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시는 상제님이십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그 병든 하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이 병들었다. 그것을 어떻게 직접 뜯어 고치신 일은 뭐라고 하신냐 하면요,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니라.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은요 천지공사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살리시기 위해서 물샐틈 없이 짜셨는데 짜셨, 짜셨습니다. 대속과 희생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천지 공사를 보고 가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유로운 면모를 보여 주시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매듭지을까 합니다. 겨울가에서 앉아서 발을 씻, 씻으시는데 갑자기 문득 우시는 겁니다. 아차차, 아차차 하시면서 큰 소리로 목 노아 우시는 겁니다. 아니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옆, 옆에 있던 어린 호연이 아왜 우세요? 물 속을 들여다봐라. 보니까 송사리 때가 상제님 발이 먹인줄 알고 여기 다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어린 호연이 아 고기 새끼구먼 하니까 아서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너는 뒤로 가이거라. 천하, 창생이 모두 저 송사리 때와 같이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다가, 껄떡거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겨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온정력을 거기에 소모하는 거예요. 한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녹졸 창출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험망하게다 죽을 일을 생각하니, 험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 선천의 그, 그 무궁한 인간의 꿈, 인간 역사의 꿈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다 죽을 줄 생각하니 안타깝고 불쌍해서 목노아 우신 겁니다. 여러분 강증산 상제님께서는 진실로 인간으로 강세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떠돌다가 마침내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제야 만났습니다. 너무 늦게 만났죠.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도전의 그 놀라운 이 천지공사 이야기가 열한 편에 전부 실려 있습니다. 상제님의 언어와 행적이 너무나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상제님의 눈물, 상제님의 울음이 울음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늘 상제님을 사모하고 상제님의 생일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역경에 닥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용기, 지혜를 도전을 탐독하면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70억 인류가 아직도 상제님께서 강세하셨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대님 천지공사의 모든 성패가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 손에 담겨 있습니다. 그한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